식당을 해놨어. 오도수. 아, 저는 프렌트리 임팩트런을 통해서 소녀 달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. 저 원래 평소에 봉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, 소녀 달리기는 이제 땀 흘리는 기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. 소녀들이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인솔하는 역할입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취미 활동을 갖고 이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이 안 다치고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. 파이팅! 어때요? 기분? 힘들어. 기분이 어때요? 힘들어. 근데 뿌듯해요. 뿌듯해요? 어때요? 재밌었어요? 얼마나? 안 힘들었어요? 힘들었어요. 그래도 재밌어요? 오늘 집에서 출발을 할 때에는 너무 피곤하고 또 오늘 가서 어떨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예쁜 단풍들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뿌듯하고요. 애들이요? 아니 애들이 생각보다 저보다 더 잘 달리더라고요.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좀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다 같이 잘 들어왔습니다. 평소에 그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달리니까 재밌었고요.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애기들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를 안 따라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를 많이 따라줬었고요. 남자들한테 인기 많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애기들한테. 그리고 대회가 되게 탄탄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. 애들이 되게 못 뛸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훨씬 다 잘 뛰고 그리고 막 어른들 마라톤이랑은 다르게 되게 조금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색다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